남편 임혜성, 최종 문장에 대한 눈물. 가수 슈가 6억대 도박자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남편 임혜성이 영종도 목격담과 지라시 등 루머의 입장을 전했다. 임성은 6일 이데일리의 한간에 떠돌고 있는 목격담, 지라시에 담긴 내용은 과장됐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찰나 말했다. 이어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으나 마치 소설과 같은 이야기들까지 흥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성은 또한 현재 깊은 반성과 함께 채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지나친 확대 해석이나 루머 생성은 멈춰주시길 바란다며 한 가정이 이 사회에서 버림받지 않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한 매체는 카지노 업계의 종사자의 말을 빌어 지난 겨울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슈를 목격했다며 슈가 하루 종일 프라이빗 룸에서 바카라를 했고 8천만 원가량 잃었다고 전했다. 또한 슈의 피소 사실이 대중에 전해진 후 부부에 대한 악의적 내용이 담긴 지라시가 SNS를 통해 퍼지기도 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 2부는 지난달 슈를 6억 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같은 검찰청 조사과에 내려 수사하고 있다. 고소인 중 한 명인 미국인 박모 씨는 슈가 지난 6월 서울 광장동 파라다이스 워커힐 도박장에서 도박자금 명목으로 카지노 수표 3억 5천만 원을 빌리고 지금까지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고소인인 한국인 오모 씨 역시 슈가 6월 초에 2억 5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며 고소했다. 슈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유효화를 막론하고 무리를 일으킨 것에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며 호기심에 카지노 업장을 방문했으며 큰 돈을 잃어 빚을 지게 됐고 높은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 임혜성도 오점을 남겼지만 채무를 변제하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혼, 부부간 마찰 등 추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모두 사실이 아니며 돈보다는 사람이 먼저다. 저는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해 가정을 올바른 길로 이끌 것을 다짐드린다고 말했다. 걸그룹 SES 출신 슈가 도박으로 무리를 일으킨 가운데 남편 임혜성과의 불화설까지 나돌고 있다. 임성은 이를 해명했지만 그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 지난 3일 슈가 6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지인에게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도박자금 명목으로 지인 두 명에게 각각 3억 5천만 원과 2억 5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것. 검찰은 슈를 6억 원대 사기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슈는 이날 오전까지도 SNS에 딸과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하지만 걸그룹 도박 논란이 일자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대중과의 소통을 차단했다. 이후 SNS는 공개했지만 댓글은 적을 수 없도록 해놨다. 한 매체를 통해 슈는 유효화를 막론하고 무리를 일으킨 것에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도박과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지인과 휴식을 위해 찾은 호텔에서 우연히 카지노 업장을 가게 됐다. 호기심에 처음으로 방문했다며 도박의 룰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큰 돈을 잃어 빚을 지게 됐고 높은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덧붙였다.
이후 슈를 향한 의견은 분분했다. 그러던 중 슈와 관련된 루머가 쏟아졌다. 임성과의 불화설은 물론 지난 겨울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목격담까지 나오면서 슈의 이미지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추락했다. 결국 임혜성이 나섰다. 그는 한 매체의 한간에 떠돌고 있는 목격담과 지라시에 담긴 내용은 과장됐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면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으나 마치 소설과 같은 이야기들까지 횡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임성의 해명에도 슈에 대한 논란은 4일째 이어지고 있다. 대중의 충격이 큰 만큼 이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